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주제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쪽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철학하는 뒤에 그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동양 철학이고 저렇게 하는 게 서양 철학이다라는 그 파당성,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뒤에서 철학이 되들 않는다라는 게 내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주장한 바예요.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많이 있겠지만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 문화가 동양 문화에서 근세 서구화되는 과정에 그 우리의 힘으로 개방을 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타력에 다른 힘에 의해서 개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식인 이 학식이 있는 다른 이야기로 해서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내 환경을 전환시키고 싶어들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옳은 것이다. 뭐 이런 태도로서 그 서양 시기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학문 방법을 받아들이질 않고 옛날서부터 우린 이렇게 했다. 이러한 그 방법을 고집하게 되는 뒤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 식민지 치하에 우리가 종속되면서 그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이 근대 학문을 보급하는 뒤에 거부하는 세력들이 그건 서양 뭐 사람들이 이 기계적인 어떤 인간적인 게 못되고 물질적인 문명이다. 지금도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 철학은 정신 문명이다 이렇게. 그런데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걸 구분해서 내건 이렇게 하고 내건 저렇게 한다라고 그걸 섞지 않으려고 하는 뒤에서 한국의 학문 체계가 철학 체계가 뭐라고 할까? 발전하지를 못하고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 자기 소리들만 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동양 철학 교수들, 동양 철학자들 보고 그 논리적인 이 순서가 없다. 이 얘기가 곧저 얘기고 저 얘기가 곧이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동양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 하는 사람한테 그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 가지 분야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가 변하면은 생각이 변한다. 즉,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이들 노는 장난감이 좋지만 어른이 되면은 그런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자기 그 취미에 맞는 것을 찾게 되더라. 그러니까 좋다는 것 자체가 그 성장 과정에, 그리고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리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환경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전환된다라는 이 방법론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그 방법론적인 설명을 하는 뒤에서 대체적으로 커다랗게 서양 철학에서도 기원전 500년대에 그리스의 그 헤라클리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동양 철학과 똑같이 세계를 보는 그 설명을 세계관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 즉 처음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끝이다. 더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가 하나에서 시작돼서 하나로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 이거보다 더 큰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생 낳았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낳으면은 죽는다 죽음 낳았기 때문에 죽는 것, 죽었기 때문에 낳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이면서 여기에서 이 하나라고 했던 또다시 이 세계는 하나이면서 전체다. 이렇게 설명한 게 헤라클리트. 그리스 기원전 53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75년 이런 시기 대개 공자하고 같은 시기예요. 우리 동양에서 중국 철학에서 이야기한다면 공자가 기원전 555년에 나서 기원전 472년에 죽었으니까 그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나서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주역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 주역의 책에도 어떤 형식이냐 하면 저 헤라클리트가 본 거와 똑같이 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인이라고 그래 이 유교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어지린 자로서 모든 것은 다 시작이 되고 끝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어지린이라고 하는 뒤에 시작돼서 그 다음 단계 이게 확장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발전 확장 이렇게 본다면은 의 옳음
인 다음에는 옳은 것이 있고 이 옳은 것 다음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 뒤에 예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형태로 시작 하나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죽고 이 알레 모든 것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헤라클리토스의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이러한 그림으로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인의 예 이제 이걸 지 이것이 이제 가치 기준으로 전환하는 설명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게 저러한 상태로 확대되더라.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게 있다면 의로 확대. 그 다음 단계는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와 내가 관계하는 뒤에 어떤 그 절차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라는 게 있다. 이런 형태로 설명했다면 그 다음 이는 예지 신 이게 이제 하나하기 이것을 사람으로 놓고 이야기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보살펴야 된다. 거기엔 뭐 잘잘못이 있을 수 없다. 어린이한테 뭐 오줌 쌌으니까 똥 쌌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혼낼 수가 없는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 이런 단계를 인이라고 한다는 게 이 유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 신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동양 철학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뒤에 보면은 인의 예지 신을 이런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있들 않다. 인이나 의나 예나 지, 신 모두가 다 중요한 거다. 어떻게 다른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맹자의 이야기에서 뭐 인은 뭐 측은지심의 시작이요. 측은지심에서 시작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라는 것은 뭐 의라는 것은 시비지심. 어떤 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뒤에서 시작된다.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사양, 나도 갖고 싶지만 네가 먼저 가져라. 이렇게 사양을 하는 뒤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예의다. 그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는 것이 지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를 포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상대를 인정을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전체를 종합적인 형태로 본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 이 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맹자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인의 예지 네 개. 그 사단, 이것을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단초다. 이 네 가지 단초는 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난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 게 동양 철학의 맹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람들이 가치를 분류하는 뒤에서 보면은 우리의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에토스라고 그러더라. 에토스. 그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보면은 도덕적 기준인데 아주 원초적인 고향 사람, 우리 마을 사람, 우리 집안 사람, 이런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할 때, 즉 대인 관계를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그 가정을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러한 효라든가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형과 아우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리고 친구 간에, 그리고 뭐 이 충이라는 건지 단순한 이야기지만 아주 그 권위자 위대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뜻을, 그 중심을, 이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라서 충이라는 것은 중심, 자기 마음을 전체를 이렇게 변함없이 바친다, 이런 뜻이. 이렇게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에토스라고 해서, 에토스라는 것은 상당히 초보적인 식구들 간의, 동네 사람들 간의, 형제들 간의 이러한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생활을 하는 뒤에 가장 좋은 관계다. 뭐가 좋은 관계? 마찰이 없다, 이런 얘기. 시비를 걸지 않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따르는 게, 그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러는 것이 에토스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이라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이라는 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에토스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에토스는 가장 좋아하는 뭐 상호간의 예절, 뭐 이제 개인이나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나 그
적은 촌락 공동체의 이 하나의 이 표본, 규정의 표본으로 되는 이런 가치관이 인이다. 그래서 이 에토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뒤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쟤도 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걔 없을 때 어렵고 그럴 때 돈도 주고 빌려도 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걔도 나한테 그 사람도 무언가를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기대적인 행동이라는 거. 아 내가 만 원 줬으니까 너 만 원 내놔야 돼 갚아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밥을 사줬으니까 저 사람이 꼭 나한테 뭐 그 다음번에 밥을 사주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이런 기대적 행동 즉 솔직 순박한 다른 무엇을 계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상호 관계할 때 정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의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고 행동하는 이러한 관계였다면은 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인의 예지신 이럴 때 의라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에토스와 달리 모랄이라고 그러는데 모랄은 우리의 개념으로 도덕이라는 이야기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그 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규정이죠. 규정. 그러니까 그 규정이 명문화돼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해서 주관적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관적 입장 그러한 관계 그래 상대방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해하게 하는 이러한 그 나 혼자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겠지 이런 식으로 주관적 내적 가치관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으로서 서열을 등급을 순서를 매기는 것이 의라는 것이다. 이 우리가 의다 할 적에는 이제 이것을 다른 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인 에토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린애 유치원 가기 이전에 아니면 유치원까지 이렇다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뭐 저급 학년 이러한 단계로 자랐을 때 그때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
지키는 것이. 그 학생이 그러한 어린이에게는 뭐를 잘못했다. 남의 물건을 제 것 같이 집어왔다. 다른 애 어떤 학용품을 제 마음대로 습득했다. 그것을 가졌다. 이럴 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친구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서 다르다는 것을, 내 거와 내 친구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세부적 철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계 질서를 규정하는 이것을 의라고 그랬다면은, 그 다음 이제 이 초등학생이 지키는 것, 상호간에 지키는 것이 의다 이랬다면은,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다, 이거는 다르겠죠. 중고등학교 학생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거기에는 상당한 관계를 인정을 하면서 내가 뭐를 이렇게 빌려왔으니까, 아니면 너와 나가 공동으로 일을 해서 노동, 아르바이트 해서 이것은 생산은 만든 물건이니까 이게 여럿이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귀한, 다 서로 갖고 싶어 한다. 이럴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이럴 때 예의라, 소위 인의 예라고 할 때 이 서양에서는 에틱이라고, 도덕에 비해서 여기는 윤리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린 윤리도덕, 도덕윤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치관의 발전 과정을 보면 도덕 다음에 윤리고, 윤리 다음에 이제 법칙이 되는 법. 그런데 이 동양 철학에서는 법칙을 그 인정을 안 해. 그게 이제 하나의 이 근대화하는 뒤에, 자본주의화하는 뒤에 커다란 문제점. 그 후진국으로 남아서 이 먼저 개방한, 개혁한 나라들의 뭐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러한 그 단계가,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에서 나타난 거다. 그렇게 예의, 에틱이다 할 적에는 이 모랄과 달리 정당성을 설정하는데 뭐가 옳으냐? 이거는 적어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함께 인정을 받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는 거.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건 공인된 사실이다. 이럴 때 예의라고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서로 갖고 싶어 할 때, 같이 생산했는데 그것을 나누는 뒤에 힘이 있다고 내가 갖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에틱. 즉 우리 유교에서는 예라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그것을 에틱이라고 그러다. 그 에틱에는
적어도 그 전에 진행되던 공정성, 그 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했다. 같이 고기를 뭐 이렇게 개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세 네 명이 잡은 고기를 네 사람이 나눌 때 어떤 순서로 나눈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한 예에 따라서 불만이 없이 나눠주는 이 공인을 받는다. 그래서 어떠한 지시나 규정에 관한 과거의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법적으로 우리 보면은 뭐죠 판례라고 그러지. 그러한 뭐 결정을 한 예가 있느냐? 그 재판에서 반드시 뭘 주장할 때 대법원에서 그러한 주장을 그렇게 판정한 예가 있다. 이러한 그 규정의 문제, 과거의 예, 그거를 가지고 전망하고 그 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기 위한 토대를 구축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의보다 예에 있어서는 한 차원 상호관계가 세밀, 구체화되더라. 그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에틱 윤리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추상화됐다. 이제 그리스 언어로는 메타라고 하는 게 뒤에 이런 얘기 개념상으로 글을 쓰는데 뒤에 썼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학을 쓰고 나서 형이상학을 썼다. 그러면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피직은 물리학인데 물리학, 이 보이는 사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사물의 원리가 어떻게 된 것이다 설명한 게 메타피직. 거기서는 상상으로서 이성에 의해서 아니면 그 이성이라는 것이 신과 연관돼서 이런 식으로 추상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을 메타피직이라. 그 에틱, 지금 예라고 하는 뒤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거래를 했다면은 이 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지는 시비지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 옳으냐 그르냐 그거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이 지혜다. 그래서 나는 이 메타에틱을 우리의 그 가치관으로 하면은 예의 있는 그러니까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유교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에겐 형불상 대부하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에게는 없고 예부라 서인이라.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형 불상 대부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의 대부급,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높은 계급한테는 형벌을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부라 서인.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들. 아래 것들에게는 예가 있지 않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라는 것은 아래 것들에게는 존재. 아래 것들은 어떻게? 형벌로 때려서 벌칙으로 처리하고 윗사람,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그 예의. 지금도 그 유교문화, 성균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법적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해결을,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이러면 아주 쌍놈이라고. 법에다 그 인간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그 상황을 알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걸 법에다 맺겠다 이렇게 보는. 그래 이러한 이제 관계가 동양철학에서는 없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데 동양철학에서는 법으로 발전을 못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핵심이 뭐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주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 그 권력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기소하고 안고 이것을 다 해도 누가 그것을 시비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 이제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이 예의라고 하는 뒤에서 소위 법이라고 하는 단계, 구체적인 규정, 가치 규정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을 토대로 해서 더 확대된 가치 규정.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이러한 대학생, 아니면 사회인, 성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전체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 이렇게 지금까지 민족을 분단시켜서 저 북쪽은 뭐다 이렇게 했다면 그 북쪽 사람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신. 이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은 메타 에틱, 추상의 그 윤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그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하는 규정을 그렇게 만들더라. 이 그 근거 규정을 질을 전제로 해서 더 확대된 개념으로 설명해 나가는 이러한 그 가치관의 전환, 이것을 동양철학이라고는, 그 구체적으로 유교철학이라고는 조선조 500년 지금까지 내려오는 뒤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맹자가 이야기한 네 가지 인의의 지시는 다 훌륭하니 좋은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다. 훌륭하고 좋은 게 어떻게 좋은 거냐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